제발 좀 되자. 튜토리얼이라도 한번 해보자, 진짜, 제발. 아, 이 정도로 게임이 구리다고? 튜토리얼도 못할 만큼? 내가 PC방을 가야 되니? 아, 진짜, 빛이 환장하겠네. 멈추기만 해봐, 진짜. 그냥 이거, 네, 그거 제가 그냥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수 있겠나? 해보고 나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제 느낌에는. 아, 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로딩바가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 멈춰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걸 기다려야 될것 같아, 그냥. 아휴. 어, 한다. 한다. 이 훈련 장치는 군사 목적 전용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개인 소유는 1급 중범죄입니다. 설정. 이거밖에 못 한다고? 영상 설정. 해상도 씹. 장난하냐? 해상도 씹. 해상도 씹어 장난하세요, 님? 해상도 장난하세요. 아, 띠밤. 해상도 씨발 장난하세요, 니마? 아나. 근접 무기가 C로 돼 있네요. 네. F, Q, E, R, X. 쉬프트 앉기 컨트롤 뒤로 아니 장난하냐고 바뀐 중간 정도로 하고 난 일단 건들지 말고 혹시 모르게 튕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혹시 모르게 튕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해먼드 파일럿 인증 시뮬레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고, 미등록 사용자 방지, 키 입력금, 훈련 코드가 승인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파일럿. 여기가 어디인 거야? AR 표시창을 조절하려면 각 빨간색 조명을 받으십시오. 영상 조정 완료. 시뮬레이터 초기화 중. 해먼드 인더스트리 파일럿 훈련장 시뮬레이션 과정 초기화 중. 시뮬레이션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터널로 걸어가십시오. 소질 못하네. 터널을 달려서 지나가십시오. 닫히는 문을 지나가려면 달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뭐야? 뭐야? 낑겨도 낑겨도 안 먹는 게 없어. 더 멀리까지 가려면 전력 질주 도중 점프하십시오. 가장자리를 향해서 점프해 자세를 잡으십시오. 모션은 괜찮은데? 타고난 점프 능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점프 중에도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습니다. 모션은 나쁘지 않은데? 이건 게이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첫 번째 점프 후 기다렸다가 두 번째 점프를 하면 훨씬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어.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이중 점프에 통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나쁘지 않은데?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장비는 벽에서 달리게 해주는 점프 키트입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벽 달리기로 틈을 지나가십시오. 근데 살짝 타이탄폴 2 그 튜토리얼 느낌 나긴 하다. 벽 달리기를 연결하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벽 달리기를 하다가 점프해 다른 벽을 타고 달려보십시오. 나쁘지 않은데? 잘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무기를 꺼내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스트리밍 중이라서 스트리밍 화면이 계속 멈춰있나 싶어가지고 스트리밍 화면 좀 확인 좀 하고. 내가 보기엔 스트리밍 화면 멈춰있는데? 내가 보기엔 지금 스트리밍 화면 멈춰있다. 무기가 비어있습니다. 전투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제거하십시오. 미니맵의 작은 점표시를 보며 모든 적 병력을 찾으십시오. 끊긴다. 전투 시나리오에서 최소한의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전투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제거하십시오. 미니맵의 작은 점표시를 보며 모든 적 병력을 찾으십시오. 수류탄을 던져서 한꺼번에 최대한 많은 적들을 제거하십시오. 전투 시나리오에서 최소한의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나쁘진 않았네. 전투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제거하십시오. 미니맵의 작은 점표시를 보며 모든 적 병력을 찾으십시오. 오젝트도 나쁘진 않은데. 네, 약간 해상도만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적에게 접근해서 720피는 좀 별로 하십시오. 720피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모델링 좀 보자. 이상하게 생겼는데 너무.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 전투 시나리오에서 최소한의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오 마이 갓. 잘했습니다. 전투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적 타이탄 강화가 임박했습니다. 일반 화기로는 타이탄에 데미지를 주기 힘듭니다. 대타이탄 무기로 전환하십시오. 성우도 좀 바꿔라. 성우도 좀. 넥슨아 성우 잘 쓰잖아. 성우도 좀 바꿔라. 좀 별로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대타이탄 무기로 전환하십시오.
대타이탄 무기로 타이탄을 파괴하십시오. 타이탄을 상대하는 것은 적절한 무기가 있을 때에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은퇴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번 인증에서 사망 시뮬레이션이 해제되었습니다. 적 타이탄에 올라타려면 먼저 은폐한 다음 점프로 빠르게 접근하십시오. 체력이 낮을 때 은폐물을 찾아 은폐하면 회복이 됩니다. 적 타이탄에 올라탔다면 망설이지 말고 약점을 쏘십시오. 타이탄을 상대하는 것은 적절한 무기가 있을 때에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네.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네.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타이탄 강화를 시작하십시오. 잠시만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아, 안 되니? 안 되나 보네. 하늘을 보며 타이탄이 전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십시오. 강화 포드로 도착하는 적들을 제거하십시오. 타이탄 근접 공격 또는 타이탄 대쉬를 사용하여 적들을 제거하십시오. 나쁘진 않은데? 타이탄도 전투에서 보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주 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도 발사할 수 있어 타이탄의 전투 효율을 높여줍니다. 타이탄이 로켓 셀보로 무장했습니다. 보조 무기를 장비해 전투에서 화력을 극대화하십시오. 최종 전투 테스트를 준비하십시오. 이제까지 배운 기술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경고! 타이탄 전투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십시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내가 타이탄포를 안 해봐서 그런가? 다음 전투 준비 중. 데미지를 줄여주는 쉴드가 있습니다. 쉴드 게이지는 화면 위쪽 중앙에 있는 내구도 위에 나타납니다. 쉴드는 일반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파일럿은 전투 중에도 타이탄의 쉴드를 계속 확인하면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구도는 HUD 위쪽 중앙에 있습니다. 떨어진 내구도는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내구도가 다 다르면 타이탄은 곧 파괴됩니다.
아. 타이탄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를 위기 상태라고 하며 위기 상태가 된 타이탄은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타이탄이 치명적인 상태가 되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구경 좀 하고. 탈출할 때 높은 시점을 이용해 이후 유리한 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파일럿 전투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얘들 그래서 체력이 안 떨어졌구나. 이해를 했어. 이해를 했어. 안전을 위해 훈련 고도에서 벗어나지 말고 상영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아이 가릿. 미친 레벨 디자인 뭐야? 아 이거 타이탄폴 그거야? 타이탄폴 튜토리얼이야 이게. 왜 영어 해석이 안 나와? 영어 자막이 안 나와 왜? 뭐지? 아니 왜 영어 자막이 안 나와? 빨리 해상도 바꿀게요 이거. 해상도 빨리 바꿀게요. 인코딩 거부하라고? 저 이거 지금 OBS 건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로비, 내 정보, 기본 정보 닫기, 파일럿 인벤토리. 왜 여자로 돼 있냐? 아, 커스텀 파일럿 되어있구나. 이게 훨씬 낫네요. 네. 스마트 피스톨도 주는 것 같은데? 은폐장 역해 하자 역해. 근데 역해 모델링을 볼 수가 없어. 역해 모델링이 안 돌아가.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 타이탄 인벤토리 이거 세 개밖에 없고 체인건 로켓 실버 쿼드 로켓. 디스트로이어, 입자벽, 차지 캐논 이건 전부 다 구매를 해야 되고. 근데 내 이게 얼마인지 몰라. 어? 아 여기 밑에 나와있구나. 너무 밑에 많이 나와있네. 나쁘진 않은데? Not bad. 닫기. 존망의 기운이 보임.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스트리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